내가 너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네 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이거는 방패인데 이게 달리는 가방처럼 보여요. 하지만 가방이 아니라 이렇게 방패. 방패야? 네. 그치 전쟁에 나가려면은 화살도 막아야 되고 칼도 막아야 되니까 방패가 필요하겠네. 또. 이거 누가 보면 당연히 칼이죠. 아우 거미네. 네 검. 야 나는 이렇게 이겼어. 맞아. 아 이런 것들 필요하지, 그치? 네. 전쟁에 나가려면. 오 채아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심오하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전쟁을 준비를 하는데 뭘 준비하라고 했는지 알아? 하나님을 칼? 방패? 아니요. 대포? 아니요. 총? 로켓? 로켓을 줄 테야. 여호수아 아저씨가 몇 살인 줄 알아? 이때? 80세. 아빠가 알려줬지. 90세. 봐봐. 100세. 봐봐. 이 여호수 이거는 다른 그림인데 이게 더 현실적인 거야. 그나마. 몇 살 같아, 치아야? 100살. 오빠야? 아저씨야? 할아버지야? 70 할아버지지? 봐봐 이런 할아버지 보고 이제 전쟁을 하라 그러는데 이 할아버지가 과연 전쟁에 나가서 힘을 낼 수 있을까? 아이고야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여기 보면은 방울겠냐 또? 아 냄새 진짜 소리도 없이 끼네 아 소리 없이 끼는 방울 더 뭐가 이렇게 구수한 된장 냄새가 되게 나오는 거야. 아이고야. 어디? 하지 마세요. 흔들지 마세요. 냄새나니까. 봐봐. 여호수아 아저씨가 근심이 많은 거야. 전쟁을 앞서야 되는데. 걱정. 그래서 여리고로 갔어. 여리고로 갔는데 저기에 군사령관이 나타났어. 너가 군사령관인 줄. 그러고 있어. 여기 갔는데 군사령관이 나타난 거야.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거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초아가 이렇게 얘기해 봐.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이다. 네, 주님의 군사령관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했어? 하면서 얼굴에 땅을 대고 네가 땅이야.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고 한 거야.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뭐라고? 어디였지? 네가.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 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어우 위험이 넘친다. 너 딸기 옷 입고 군사령관 하려니까 너무 멋있어요. 너도 해봐. 자, 멋있게. 장군처럼 얘기해봐. 칼을 빼들고. 아 저기 보고. 엄마 뭐 해봐. 내가 너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네 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어우 야 지리겠다 야 무서워가지고 여호수아가 너무 걱정이 많아서 여리고 성에 비장한 마음으로 앞에 나왔어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근데 갑자기 주님의 군사령관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셨어? 두두두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내가 너를 지키겠다. 어, 맞아. 내가 너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그냥 군사령관이 칼을 빼들었잖아. 자, 그 말이 뭐야? 중요한 말이야. 그 전쟁을 누가 하신다는 거야? 주님의 군가. 주님의 군사령관이 하신다는 거야. 군가령관. 여봐, 입에서는 예수님이거든 이게. 응.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뭐래? 어디서 나오는데 칼이? 칼이 손에 쥐어져 있어야 되지 근데 예수님은 칼이 입에서 나와 왜? 입에서 나오는 게 뭐야? 자, 입에서 뭐가 나와?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시는 거야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거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하루 6일 동안 이렇게 돌았대. 하루 이튿날, 3일, 아빠. 4일, 5일, 6일 돌았지. 그런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한 바퀴 돈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줄 알아? 제가 소리 한번 질러봐. 야 해봐. 야!
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진 거야. 그 나팔 부러가지고 무너진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어? 칼을 들고? 아까 초아치아가 이렇게 준비했던 것처럼 총 들었어? 대포 들었어? 칼 들었어? 방패 들었어? 아니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저 했을 뿐이지. 그랬더니 그 성이 어떻게 됐어? 우리는 무너졌다고 표현하지만 거기에서 전쟁을 하신 게 누굴까? 주님의 군사령관이 나타나셔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고 계셔? 하나님께서. 전쟁은 채아야 이런 검으로 하는 게 아니야. 채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채아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채아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으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인생의 전쟁은 뭘로 이기는 거야? 하나님 말씀. 뭐라고? 성경. 내가 써 있잖아. 예수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유일하게 한 가지 명령하시잖아.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끝. 생각해봐. 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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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둥뚜둥뚜둥뚜둥 오마이갓 자신감 있게 하다가 갑자기 해봐. 오, 드라큘라 됐어. 드라큘라. 아, 해봐. 아파? 해봐. 아빠 봐. 아, 이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다. 아, 해봐. 아, 해봐. 아, 해봐. 오, 거의 아래. 아, 해봐. 이해봐. 이해봐. 아기야.